인정하라고! 노조를 보세요! 아하, 참, 나고, 참, 그. 아, 참. 이놈은 아니될매. 이놈까지 들고 가면, 그렇잖아, 또 빡빡 간다. 누가 간단 말인매? 오, 저기 저 소 대신 부려먹으려고 서 있네, 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야이 넘는 땅으로 척금 넘어간 자리에서 봐! 저놈 부려먹어. 장군! 자네 서방 목숨값이라고 생각하게. 아, 목숨값도 이 정도면 싸지. 어? 싸. 장군! 2년을 하루같이 이런 식이었던 겁니까? 빨리빨리 서둘러라! 저 최윤덕이라는 자, 야인 몇 놈 대충 겁줘서 쫓아버리고 그 대가로 백성들의 고요를 쥐어짜 제 뱃속이나 불려온 자냐 묻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그대가 다 판단한 거 아닙니까? 헌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묵과에 오신 겁니까? 중앙에 장계하여 당장 파직토록 조치를 취했어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왜 해야 합니까? 왕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군마마 뵙고 오시는 길입니까? 어때? 작업은 할만하겠나? 아쉬운 대로 화약 만들고 무기 손보는 거 정도야 뭐. 아, 근데 어쩌고 계십니까? 일간 저희도 한번 찾아뵈야 할 텐데. 그럴 것 없네. 예? 아니, 영감. 자네들 인사받을 자격 같은 거 없는 인사라고. 아무래도 도성에서는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구만. 왕제는커녕 왕자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자를 감시는 무슨. 사냥을 가셨다고요? 지나치게 위험한 행보는 자제하셔야 합니다. 2년간 같은 소리 지겹지도 않습니까? 똑같은 행보를 반복지 않으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도 달라지겠지요. 경성 사람들 모두 살기 위해 나가찹니다. 난 이제 경성 사람이고요. 경량에게 출궁을 명했다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없던 일로 만들어. 성가도 안 한 아우를 내치는 것은 형으로서 온당한 일이 아니다. 노여우셨습니까? 소자는 그저 아바마맞게 배운 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경량을 내쳐 권전을 누리는 왕자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하옵니다. 경령은 그럴만한 힘도 없는 아이야. 충룡은 그럴만한 힘이 있어서 저와 함께 저울질하셨습니까?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그 틈을 노려 권자를 탐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 그 싹이 자라기 전에 미리 자라겠습니다. 그리하면 적어도 제 앞에서 형제들끼리 피를 뿌리며 쓰러지는 것은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번엔 그대
내가 한번 쳐줘. 지금 뭘 하셨습니까? 이 경령을 사저로 내보내자고. 어찌 그리 야속한 말씀을. 너무하십니다. 경령이 안쓰럽지도 않으십니까? 경령에게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미천한 어미에게서 나지만 않았어도. 그대 죄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과인의 악업이야. 아유, 밝은 날 내금이장하고 같이 가셔요. 왜 꼭 해 떨어지고 심란하다 싶으시면 그냥. 너무 늦진 않을 거다. 아이고 참. 내려왔다는 얘긴 들었네.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그럼. 야. 아이고. 어딜 가시는 겁니까? 뭐 딱히 어디 갈 것이 있겠는가? 분기도 떨치고. 세상에 대한 미련도 다 떨쳐버리고자 저리 용을 쓰고 계시는 거겠지. 이걸로 역정목 분지르고 끝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대단한 말씀치로 나 같은 놈 후리지도 말고 백성들 끔찍히 위하는 척도 하지 마세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어 있는 게 세상이에요. 누구 하나 몸부림친다고 달라질 게 없다 이겁니다. 있냐? 낯세기 어찌 그리 애틋해? 응? 이상한 사람이에요 참. 누구? 나? 중령대군이요. 종놈 주제에 내가 주제넘게 훈계를 좀 했거든요. 네 놈이 훈계만 했냐 인서가? 대들기도 엄청 대들었지. 딱 제가 하란 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몸부림도 안 치고 세상 바꾸려고 용도 안 쓰고 그저 사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고 있어요. 서운하냐?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인사로 보여? 저 참 우스운 놈이죠? 우습긴 뭐. 대군 마마하고 너 서로 비슷한 마음 안고 사는 사람끼리 알아보는 거지 뭐. 난 말이다. 가끔 너하고 충령대군하고 보면 지체도 천지 차이고 하는 짓도 엄청 다른데 아주 비슷한 사람들로 보여. 백성들이 위증을 하고 있어요. 마마께서 소신과 연명으로 장계해 주십시오. 내가 뭘 위해 장계를 해야 합니까? 왕자에게 적과 밀통한 자를 왜 압송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야 합니까? 최윤덕 같은 자에게 조선의 국경을 맡겨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장계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밖에도 좋은 일입니다. 이번 공을 인정받아 도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성으로 가는 길을 연다. 돌아가 주십시오. 난 모르는 일입니다. 마마. 네, 금의장. 손님이 그만 돌아가실 듯합니다. 배웅을 부탁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마마. 대금의장께서 충령대군을 다시 설득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럴 의사 없어이다. 충령대군을 보호하는 것이 대금의장의 임무이기 때문입니까? 이러니 대금의장께서는 지위가 그리 높아졌는데도 여전히 전하의 가신이란 딱지를 떼질 못하는 겁니다. 지금 뭘 하셨습니까? 군인 된 자가 국방에 대해 이리도 안목이 없어서야. 내가 의사가 없다고 한 건 군인으로서 내 판단을 얘기한 것이요. 이곳 경성엔 최윤덕이 필요하오. 군기 감정께서도 곧 알게 될 게요. 군기들이 빠져가지고 말이야, 에? 뭐야 이거? 아니 이런 나쁜 놈들 이걸 목책이라고? 어? 아니 이 파출까지 썩었잖아 이거, 에? 아니 이놈들이 가, 이런 나쁜 놈들이 파출까지 썩었네. 아휴 참. 대군 마마. 아니 여길 다 나오시고 어쩐 일이십니까? 그저 그렇지 않아도 내 저놈들을 마저 손봐놓고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소장. 대군 마음에 큰 신세를 한번 쳤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겁니까? 파직을 면하게 해준 것 말입니까? 예? 아,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장군은 왜 이러고 삽니까? 가진 고생을 다해도 별로 알아주는 이도 없고 돌아오는 건 숱한 오해와 분란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까? 이 해는 이미 백성들한테 충분히 받고 있고 오해야 언젠가는 풀리게 마련이고 분란이야 해결하면 그뿐 아닙니까? 자, 그럼. 야, 이놈아. 욕을 목책이라고. 목책이 아니라서 목책이라고, 임마. 에? 아니, 이런 이 자식들이 이건.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에? 이거 제대로 박았어야지, 이놈아. 에? 아, 이런 놈들이, 이놈들이 이거 정말.